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시카이나 김승원이에요. 이번에 제 생일 때 되게 특별한 선물 하나 받았어요. 계란 한 판을 선물로 받았는데요. 몇 개는 제가 그 좀 까기 쉬워 보이는 거는 제가 이미 그 대게 이렇게 깠거든요. 그 좀 몇 조각 떼가지고 하도 이제 강아지가 반응을 하길래 좀 떼서 줬어요. 보통 제가 저는 뭐 이제 달걀을 삶아 먹거나 뭐 구워 먹거나 뭐 그런 거는 보통 저는 뭐 마요네즈를 좀 많이 찍어 먹거든요. 뭐 이거는 훈제로 구운 달걀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케찹에다가 대신 마요네즈 대신 케찹이라도 좀 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먹는데요. 보통 구운 달걀이면 이렇게 막 뭉쳐있잖아요. 이렇게 뭉쳐있는데 이제 요 부분에다 뿌려주는 거예요. 닭대리에 구운 난 훈제란이라고 해가지고 전 이제 훈제 달걀을 그 주문을 받았어요. 제가 어떻게 주문을 받았냐면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그 연구소 대표님이 계세요. 연구소 대표님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 선물함에 보니까 이게 쿠폰으로 그 교환해서 뭐 사먹는 게 아니고 택배로 배송을 받는 거래요. 그래서 선물을 확인해서 그 주소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건데 어제 제가 입력을 하고 바로 오늘 배송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로 30살이라고 계란 한 판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해서 제 나이까지 생각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. 주문 즉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오늘 배송을 했어요. 껍질이 깨지 않고 달걀 안에 양념을 했대요. 어떻게 할 수 있지? 그거 되게 맛있게 잘 먹을 거고요. 지금 8개를 제가 미리 깠거든요. 8개 지금 미리 까고 지금 그러고도 지금 22개가 남아있어요. 22개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 방송 중에 주전부리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리뷰 때 더 질 좋은 핸드폰으로 더 좋은 리뷰를 만들고 찾아뵐게요. 안녕.